새우로 수하게 쓰셨네요, 진짜. 그렇죠. 새우 먹는 맛이 또 있어요. 어, 난 살아있는 줄 알았어. 이야. 저 사실 새우에 되게 기대하고 먹었는데 국물이 약간 산초 느낌이 좀 있는데 들어갔나? 이거 저는 의외로 되게 해장국 같은 그 산초가 뭐야? 한 맛이 있어요. 일단 먹을 때마다 그 작은 새우 하나하나마다 그 즙이 쫙쫙 빠져나와가지고요. 씹을 때마다.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지? 네, 네. 주연 배우 없어, 그지? 네. 아. 마지막 단계. 여기는 밥 말아서 먹고. 좀. 야, 아, 내가. 그래야겠다. 어, 시원하다. 이거 감기 신기해. 지금 관중이잖아요. 감기 환자가 많아요. 이 새우도 한 그릇 드시면 감기가 확 달아날 것 같아.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감기가 날 것 같은 맛이야. 야, 배추가 이렇게 고마운, 정말 고마운 짓인지 지금 알았어. 선생님도 계셨는데. 자, 오늘 배추의 꿈을 이뤘는데, 엔딩으로, 우리 식후의 마지막으로 우리 거위의 꿈을 한번 아. 드리면서. 와. 정말 형, 오늘 선배님한테 와서 뽕을 빼놓구나. 선생님이 노래를 하시면 우리는 정말 디너쇼를 온 느낌으로 아니, 봐야죠. 거위의 꿈 그 저 하기 전에. 오늘 배추의 꿈이잖아요. 근데 또 미국에 있는 또 따님이 또 배추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고 한식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는데 미국에 있는 딸에게 사랑의 영상 편지 하고 아 맞아 아, 네. 네. 그러고 나서 해야지. 멜로디를 한번 듣는 걸로 하고 세인이한테 맞다 맞다 세인아 우리 맛있는 거 먹는다 세인 안녕 그리고 아, 다 안녕. 네가 다 좋아하는 분들이지 와우 안녕하세요 아, 세인 Did you see me on TV?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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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뭐 좋아 뭐라 그랬어요? 디지 뭐? 세인아 우리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어 지금. 근데 우리 공주 생각이 많이 나네. 거기에서 그 양식만 먹고 더군다나 집밥이 그리울 텐데 우리끼리만 먹어서 너무너무 미안해. 너 겨울방학에 나오면 우리도 이렇게 크게 차려놓고 같이 먹자. 세인아 곧 봐. 그래요 나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아~ 넌 왜 또 울어? 정말 야 너는 정말 밥 먹다 말고 노래한 것도 뜬금없잖아 너가 보통 너가 더 뜬금없다 너 거위였지? 유희가 아니라 거위 아니야? 거위. 거위. 왜 울 것 같았어? 오늘 예 배추의 꿈 잘 먹었습니다. 뭡니까? 와 고연이. 자. 근데 오늘. 어 아인가? 애긴 애 먹고 싶었는데 애 먹. 여자분은 확실하네요. 아역 배우신가? 안녕. 와. 좋은 야, 누가 홍준영이야? 실례합니다. 열심히 벌어야 되니까요. 형 개인줄 아세요? 우리 방송 같이 한번 했죠. 제가 좀 방송을 했는데 네. 사람의 기분 업을 시켜주는 네. 위대한 재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사랑의 배터리 1, 2,
1, 2, 3, 4.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와. 사랑에 빠뜨려.